그러면 요담에 올 때 그 두 개 다 갖다 줘. 예, 예. 그 주름 없애는 거고 물 바르는 거고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예. 여우는 백녀시처럼 얼굴 하얘지라고 하는 거고. 여우는 있어. 예. 그리고 코끼리는 코끼리 주름도 펴진다 해가지고 주름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것 때문에. 코끼리가. 오늘 손프로님께 배우고 싶은 거는 먼저 구독자들도 그걸 좀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 또 겨울이 오는데 펀치샷. 펀치샷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저기 펀치샷은 더 엎어 때린다는 얘기인데 예. 그거는 잘못하면 겨울에 손목 다치고 큰일 나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펀치샷은 좋은 샷이 아닙니까? 좋은 샷이 아니에요. 그러면 손프로님은 펀치샷은 권장하지 않는 샷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권장 안 해요. 예. 권장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예. 좀 더 펀치샷이는 어깨가 좀 더 깊이 떨어지는 얘기인데 어깨가 깊이 떨어지는 건 뭐 바로 떨어지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바로 떨어지더라도 공을 룰로 때리려는 거지 파고 들어가게 땅속으로. 아 땅으로. 아까 저 야채 보내는 건 저 어깨가 밀고 나가잖아요. 네, 조금 네, 네. 공이 야채 가게. 네, 네. 펀치샷이라는 거는 거기에다 어깨가 좀 룰로 때리는 거니까 잘못 땅에 베겨버리죠.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거 자체 안 하면 뒷땅 맞으면 손목 금세 나가요. 손목 다치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시도를 누가 했냐면 미셸 위. 미셸 위가? 미셸 위가 이제 그걸 주로 많이 했죠. 펀치샷. 그 땅을 많이 파잖아요. 수명이 짧잖아요. 아. 손목 다치고. 그러니까 매일 뭐 테이핑 반고 뭐 감고. 아니, 손목, 이게 반지처럼은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손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손목 그냥 나가지. 아, 그런 거 본 것 같습니다. 손목 완전히 꺾어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펀치샷 해야 되는 건데. 그 뒷땅 완전 채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딱딱한 땅에서 오면 그냥 손목 찌긋찌긋 울림이 오지. 예, 찌긋도 있고. 요새 반치샷이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깨가 눌러 때리고 채가 돌아야지. 반치샷도 채 끝이 안 돌고 채가 딱 박는 것은 손목 금세 나가요. 큰일 나요, 그거. 이 손목을 갖다 이 코킹 한 걸 그냥 갖다가 박는 건데, 이게 손목, 이렇게 되면 손목 안 나가겠어요, 이거. 아, 오른손목. 오른손목, 이게 오른손목 이거 안 들어가면 반치샷을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왼손으로만 쳐면 반치샷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면 반치샷이 돼요? 눌러 때리지 못하는데. 눌러 때려야 되니까. 그냥 눌러 때리지 말고 난 이거 도우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려는 거지. 야채 치더라도. 그래 손목이 이상이 없이 다치질 않지. 아, 손목이 돌면은 잘 안 다치는데 손목을 안 다치는데. 못 돌고 그냥 갖다 눌리자고 요새 이렇게 치는 사람들 있잖아. 네네. 미국에서 이거 손목 다쳐 그냥. 네. 이걸 하면서 채가 돌면 괜찮아. 좋아요. 않고, 예. 근데 그거를 손으로 하지 말고 어깨로 하려는 거죠 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으로 하면 어깨가 못 내려오고 손으로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깨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채가 떨어져서 돌 수가 있잖아. 그냥 끌고 오는 거와 채가 어깨 떨어져서 채가 도는 거와 차이가 많지. 아... 끌고 와서 이거 채를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못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채가 돌면 여기 와서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도는 거와 여기서 도는 거 차이가 많지. 아... 그러니까 어깨가 들어오면 벌써 3분의 2는 끌고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냥 손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나 어깨가 끌고 들어오는 거 차이가 있는데 손을 끌고 들어오면 잘못하면 어깨가 못 움직이면은 네. 공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해서 어깨가 들어와서 그걸 채가 돈다면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아. 어깨가 잘 들어오면은. 네. 근데 이거만 손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거 돌리니까 어깨가 빨리 못 들어올 수 있고 손을만 끌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쓰라 그러지 또. 아. 이렇게 끌고 몸을 이렇게 쓰라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어깨가 들어오면 이 어깨가 내려오면 오른쪽 어깨 올라가서 몸이 도는데 네. 모든 걸 일부러 만들려고 하니까 좋을 수가 없어. 평균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골프는 레슨을 할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맞게끔 해줘야지 여러 사람이 다. 네. 한 사람은 특이하게 맞게 하면은 레슨이 안 되죠. 레슨을 하루에 10명씩 하는데 네, 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 한 사람은 맞아도 나머지 사람은 공을 또 못 맞히지. 네, 네. 손으로 끌고 내려오는 건 옆구리로 끌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옆구리에 붙어서. 옆구리에. 왜냐면 이거 손을 끌고 면 옆구리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보니까 어깨 여기 나머지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어깨로 끌고 내려온 팔꿈치가 배꼽 앞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
손으로 끌고 내려온다는 말씀은 왼손으로 끌고 내려온다는 말이죠. 왼손, 오른손 다 이렇게 끌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뭐 왼손으로 끌고 내려오더라도 오른손은 붙도 같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백스 끌고 내려와서 어깨가 안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더 엎어 맞을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깨가 내려오면 그대로 내려와서 공을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끌고 내려오면 잘못하면 아마추어들은 엎어 때려요. 이렇게. 더. 아. 여기서 이게 붙어 내려와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엎어 내려오잖아. 그 다음에 그거 하지 마니까 옆구리 붙이라 그러잖아. 그냥 몸이 밀리는 거야. 도는 게 아니라. 왼손을 끌고 내려오는 것보다 왼손 잡고 오른쪽 어깨가 채를 끌고 내려오는 거야. 사실 어깨가 공 때리는 게 아니야. 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더니 왼손 잡아준다는 게 뭐냐, 왼손 잡아준다는 게 계속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게 왼손 잡아주는 걸 저기 왼손이 자꾸만 앞으로 나가거나 왼손이 늦어지면은 네. 손목이 펴맞는 되는 거죠. 그거를 채 잡고선 한번 늦어지고 왼손에 대해서 잡아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설명을. 공이 여기서 맞을 때 왼손이 이렇게 나가지면은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당날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채가 돌 때 선이 이렇게 잡아주려는 거지.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네. 그래서 공이 맞을 때 채가 딱 이렇게 맞게. 그러니까 채가 돌 때 선이 이렇게 잡아주려는 거지.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네. 그래서 공이 맞을 때 채가 딱 이렇게 맞게. 그러니까 왼손 잡아준다는 건 왼손을 좀 이렇게 로테이션이 이렇게 좀 해주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로테이션을 이걸 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돌아서 맞을 때까지 왼손 여기서 딱 스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맞으라 이거지. 아. 여기서 같이 이렇게 나갈 날이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나갈 날이지 말고. 또 왼손 돌릴 날에 하면 또 손만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깨가 내려오면서 어깨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딱 이렇게 그냥 기다려주면은. 네. 오른손으로 앞만 써도 왼손이 엎드려 펴맞질 않지, 돌지. 네. 그래서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딱 여기서 기다려주면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만든다니까. 네. 자, 저 지금 공 하루 때리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백스윙 끌고 내려 얘는 놔두고 공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그 왼손을 더 많이 잡아준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 왼손을 더 잡아준다는 잡아준다는 거는 뭐냐면 자꾸 왼손이 나가고 오른손이 힘이 세 오른손을 때릴 때 아... 이거를 오른손을 자꾸만 때리잖아. 그럼 예. 왼손이 죽잖아. 예. 그러니까 왼손을 때릴 때 조금 더 잡아주면 오른손이 힘이 덜 가지. 아... 그러니까 채가 여기서 맞을 때 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수 있게 이렇게 돌면 다른 사람처럼 저리 갈 걸로 저기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줘도 훅 안 생겨. 어깨로. 이 손을 신경 쓰면 또 어깨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손만 잡고. 손은 자꾸만 있으면 돼. 손은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있고 어깨가 내려오면 벌써 채가 이렇게 와서 맞아요. 네. 손 잡고 그냥 어깨가 오면 채가 이렇게 맞아요. 야, 지금도 손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뒤땅 난 것 같아요. 뒤땅 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 이게 어깨가 끌고 내려오면 여기 벌써 여기 왔잖아요. 예, 이거 예. 맞고 나갔어요. 빨려면 이게 어깨가 들어오면 맞고 나간다니까 이렇게. 그냥 일부러 뭐 공을 때리려고 할 필요 없이 이걸 잘 터져 가면 공 잘 때려. 그러니까 손은 항상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공이. 이렇게 저는 하면은 그냥 왼쪽으로 확 감겨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턴이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이거 턴이 안 돼서. 아. 저거로. 그래서 왼손이라는 거는, 이, 니드 하는 게 아니고, 예. 공이, 손이, 몸이나 뭐가 빠져나갈까봐 힘이. 네, 네. 힘을 여기서 스테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 시켜야 오른쪽이 때릴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풀로 치면 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네. 되는 사람들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딱 쓰더라고요, 이게. 네, 다 서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다 서요. 네, 채가 딱 쓰더라고요. 공 빗대로 안 가요.
왼손 잡아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야 나갔다가 딱 훅 걸려가지고 들어오는데 들어가 걸려서. 이게 오는 거야, 지금? 왔다는 게 뭡니까? 몸, 공을 이 어깨만 들어오지 않고 몸 전체가 오는 거예요. 좀 덤비 들었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어깨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조금 더 따라오면 제가 요새 골세 나가서 그게 안 돼서 안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졌어. 들어봐도 거리가 늘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만 쫙 돌아야 되는데 몸이 덤벼 들으면은 이게 어깨가 잘 내려오면은 공이 맞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맞게끔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손으로만 쳤다는 건 어떻게 한 겁니까? 손으로만 치잖아요, 이렇게. 어깨도 안 들어오고. 아니, 여기서 그냥 어저께 뭐지 다 이러고 치고 있더라고. 어깨가 들어와서 엎어 때리는 게 없어졌잖아요. 위에서. 하나 하려면 하나가 망가지고. 위에서 바로 어깨가 들어와, 이제. 예, 네, 그렇게 들어와, 이제. 그리고 그, 저 왼손 자꾸 끝내봐요. 왼손 자꾸 끝내. 아까 저거, 어깨만 들어오고 채. 왼손 놔두고 때려. 그래. 그러면 너무 좋잖아. 똑바로 가는데 왜 필드에 가면은 그냥 공이 날아다니는지. 그럼 들어도 걸리지. 이렇게 치면은 어깨 들어오는데 왼손 딱 잡아줘 봐. 들어 걸리잖아. 아. 살짝 들어 걸리죠? 예. 네. 이게 좋은 볼인데. 그러니까 그걸 쳐야지. 그래서 왼손이 필요한 거예요. 왼손은 잡아만 주는 거예요. 힘이 빠져나가지 않게. 힘이 빠져나가게 잡아만. 빵 해서 잡아주고 빵 때려봐. 네. 그럼 후반생에 들어 걸리지. 좋아졌네 사실. 이게 원포인트가 아까 거기 탑 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네. 쳐야 돼. 왜를 거기서 대가리 이렇게 쳐야 돼 공. 근데 이걸 탑이라고 생각들 한다고 사람들이 다. 예, 느낌이 좀 딱딱하게 맞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빵 쳐. 그럼 이렇게 맞아야 돼. 그래 거기 똑같이 가지. 그치. 그러고 이제 어색한 거 없어졌어요. 열릴 것 같은데도 똑바로 가네요. 응. 체가 돈이 끝이 움직이니까. 아, 체가 끝이 도니까. 끝이 움직이니까. 예. 네. 체 끝이 움직이니까. 체 끝이. 어깨는 더 들어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체 끝이 움직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 슬라이스가 나거느냐. 훅 나느냐, 공이 삐뚤어, 공을 때리지 못하느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어깨가 들어와서 헤드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어색하게 들어도 헤드가 잘 돌면은 그게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슬라이스나 이런 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지. 헤드가 잘 돌면은. 예. 그러니까 채 끝이 움직이. 그래서 왼손 잡아만 주는 거예요. 쭉까지 왼 다 잡아주고 빵 때려 만껏. 예. 근데 돌아 들어와. 그렇네. 예. 탑이 나더라도 그냥. 아니 탑 맞는 게 아니라 정상이래니까. 이거 탑 아니에요. 아. 이 공이 스피드 더 잘 걸리고 더 좋은 거예요, 이 볼이. 어깨서 왼손 잡고. 예. 왼손 그 잡아주면 후가 안 생겨요. 아, 이렇게 차가 서야 되는데. 때릴 만큼 그렇게 때려요. 좋잖아요. 그러고 탑을 맞아도 예. 공이 슬로로 가요. 예. 그러니까 왼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공 맞을 때까지. 공 맞을 때까지. 자, 거기서 딱 잡고 기다려요. 기다려. 예, 그럼 공 빗대로 안 가. 그러네요. 왼손 기다려주고 헤드만 돌으면은 잘못 맞은 것 같아도 또 거의 뭐 비슷하게 가네요. 진짜 때릴 수가 있어요. 진짜 뭐 좌우로 뭐 한 2, 3m 편차밖에 예. 안 나는 것 같네요. 딱 잡고 그냥 만껏 때려, 빵껏 때려. 예. 이게 탑 맞아도 괜찮아요. 탑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예.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쭉 가서 왼손 잡고 자꾸 빵 때려. 그렇지. 얼마나 좋아. 아, 좋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